이게 말이나 돼요, 선배? 내가 테일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이꼴 저꼴 많이 봐서 이젠 더 놀랄 일도 없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요? 야, 한승조, 너 말 좀 해봐.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는 건데? 장호 선생은요? 아는 거 있잖아요, 네? 왜 말들을 안 해? 성민아. 선배도 며칠 전에 봤잖아요. 심형호 걔 분명 무슨 일 있었다니까요? 그날 억지로라도 캐서 내가 걔를 말렸어야 했는데. 죄송합니다. 이게 왜 네가 죄송할 일이야? 근데 생각들 해봐.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. 여기 있는 회계사들 전부 심형우 대신 저기 있을 수도 있었다고. 지금 동료가 죽어나가는데도 성과에만 눈이 멀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회계사들이 태반이에요. 코삐기도 안 비치는 선생들 봐요. 우리가 아무리 캐려고 해봤자 금세 묻어버릴걸요? 혜원쌤, 이제 얼른 재환쌤한테 가봐요. 병원에 혼자 있을 텐데. 좀만 더 있다 갈게. 너무 미안해서. 아니에요. 지금 가요. 내가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. 수고하셨습니까? 아,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재균 부대표님 오시나 본데요? 일찍도 나타나시네. 그 와중에 똘마니들까지 데리고. 네. 테일 장학회 출신들 몰라요? 우리 회계법인 회계사들 중에서도 제법 있는데 뭐 금강원, 기재부, 언론사에도 있다고. 학비 대중원 테일 회계법인인데 한재균 부대표한테만 충성하는 것도 웃겨. 저게 누구예요?